아키네이터에 나 등록돼 있다고요? 아키네이터가 뭐야? 자유? 이거 뭔데 이게? 아, 인물 맞추는 AI에 내가 올라와 있다고요? 한번 해보라고요? 내가 아키네이터를 나를 스무고개로 찾아봐라고? 이거예요 이거? 시작. 남자인가요? 예. 유튜버? 예. 캐릭터 이름 두 글자입니까? 예. 예. 졸라맨입니까? 아니요. 아, 얼굴을 내놓고 게임을 한다는데 왜 졸라맨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름에 희응이 들어가니? 아니요. 동갑내기 커플입니까? 예. 원한을 가지고, 어? 나 원한 있는데? 뭐야? 그 원한인가? 아니지? 어. 아니요. 이름에 이응이 들어갑니까? 예. 게임을 하는 유튜버? 예. 마인크래프트 말? 아니요. 이거는 빨리 넘기고요, 일단. 당황스러운 친구네? 게임에 돈을 많이 쓰는 편입니까? 그럴 겁니다. 5시 토마토. 시간을 탐험합니까? 아니요. 야, 이거 근데 나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이 많은 할아버지입니까? 아니요. 와우나 롤에 아니요. 결혼을 했습니까? 예. 이름에 디귿이 들어가나요? 예. 담배를 핍니까? 예. 오! 우와, 놀라 신기하다. 나왔네. 우와. 오, 신기하네. 이거 어떻게 이 정도로 뜨는 거지? 뭐 내 IP 뭐 그런 거 아니야? 박서림으로 해볼까? 유튜브를 하고 남자입니까? 예. 이름이 두 글자입니까? 아니요. 얼굴을 공개했습니까? 예. 박서림. 예. 안경을 쓰고 있나요? 예. 체형이 뚱뚱한 편인가요? 아니요. 야, 멈춰! 멈춰! 그만해! 아니 근데 저게 질문을 해서 사람을 맞추는 건데 저걸 물어본다는 거는 저런 행위를 한 사람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 소설이나 인물도 있어서? 아, 맞네. 5시 또 토마토. 서림아, 미안하다. 인벤에 나 관련된 글 있다고 봤습니다. 무슨 글이냐면요, 제 사생활을 들켜버렸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림판 설명할 때 여기입니다. 1905년생 리니지 M. 미리 말씀드리면요, 예, 궁금해서 봤고요. 05년생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예, 참을 수가 없었고요. 아니, 인벤을 딱 보는데, 인벤 팁 게시판을 보는데 딱 그게 하나가 딱 있는 거야. 너무 노골적으로 안 누를 수가 있나? 눌렀지. 이 글을 딱 봤어. 그렇군 하고 이 글을 봤음. 그렇군 하고 이 글을 보던 와중에 집주인님 와가지고 얼른 해요, 얼른 하고 자요 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 그대로 편집을 한 겁니다. 일단 뭐 제 스타일은 아니었고요. 저는 약간 은은한 걸 좋아하는데 저거는 너무 적나라한 어떤 짤이었다랄까, 뭐 그런 것들을 봤다. 새벽 4시에 어떤 분인지 알려달라고? 아, 그거 다른 방송 플랫폼 광고하는 거야. 야, 근데 거기 플랫폼은 진짜로 그런 방송을 하는 거냐? 나 누르진 않았거든. 막 해킹 당할까봐. 이분 벌써 쿨타임 돌았나요? 사과라니. 아이, 그 19금 누른 게 사과할 건 아닌 것 같아. 사과를 해도 내 와이프한테 사과해야지. 님들한테 사과를 왜 해, 내가. 와이프? 와이프도 별말 안 했어.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러고 말았음. 그래서 막 아까도 밥 먹을 때 상남자님 갈비 해놓았으니까 갈비 드세요 이러길래, 엄마 알겠다 하면서 앉으니까 한 대 또 맞고. 아, 와이프 입장 표명 한번 해라고 할까? 야, 잠깐만. 집주인님, 그 입장 표명 한번 해주실래요? 자, 제가 평소에 여기 끝나고 제가 여기서 뭐해요? 방송 끝나고 자기 뭐하냐고? 방에서 안 나오 일단.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가끔 들어왔을 때 내가 뭐하고 있냐고. 담배 피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요, 컴퓨터. 아, 이상한 2000년대 초반 게임 하잖아. 그래, 그거 아니면 땅 파는 게임 하고. 그리고 컴퓨터 켜놓고 쇼츠 보고 있음. 귀여운 고양이짤 보고 있음. 그렇지, 거의 귀여운 고양이짤을 보죠. 내가 19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그 인벤 그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와이프로서 입장 표명을 좀 해달라고. 뭔 입장 표명?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는 일단 궁금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궁극적으로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뭐 볼 수 있지 뭐. 그래 별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봐, 이제 와, 저 봐봐. 내가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이게 맞아요? 지금 나이 34 먹고 지금? 아니, 근데 사실 나는 자기가 뭘 하는지 솔직히 잘 모름.
왜 몰라? 아니 같이 살긴 하는데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안 길잖아.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나한테 그러잖아. 막 나 야동 안 봐. 막 이러잖아. 안 보지. 언제 봐. 어떻게 봐. 아니, 나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른다. 아니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니 내가 어떻게 보냐고. 맨날 방문 닫아놓고 있어도 야 문 안 열어 이러면서 문 살짝 열고 내가 어떻게 언제 보냐고요. 내가 찌라시에 박차를 가하는데 발탄. 너 혼자 방송 끝난 방에 있잖아 계속. 아 여기서 땅 파고 있다니까. 그때 보는지 안 보는지 어떻게 알아. 땅을 파는데 어떻게 너 나가. 아니 나 안 본다고요 진짜로. 그리고 일단은 그런 거 볼 체력이 없어요 일단 난. 아씨 괜히 불렀네. 해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진지 알았는데 저기였네. 우우 건강하시네요. 난 보통 방송 끄면 방에서 그냥 종게임 하고 있어 혼자. 아니 근데 인벤 30초만 보면서 그냥 또 재밌는 글이 있구나. 안 본다는 거 증인해 줄 테니까 방송만 켜놔. 아이 믿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나는 이거 가지고 님들이 이렇게 좋아할 내용인지 몰랐다. 앞으로 종종 한 번씩 저의 사생활을 흘리도. 기상의 아바타 좀 입혀주시죠. 드레스로 뭐가 이뻐요? 이거는 살이 너무 보이고 스페셜리스트는 좀 야한 거는 좀 안 어울리는 듯? 얘는 무슨 아킬레스건 끊어졌냐? 이거 왜 다리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좀 졸기탱인 듯? 염색만 좀 할까? 됐다! 이쁜데? 진짜 넌 딸내미 손대지 말어라. 바꿔. 괜찮구만. 아 이분은 옷이 이쁘긴 한데 이 머리떼기가 에바입니다. 이 머리에 이거 지금 양파링 빼야 돼요. 이거 에바고요. 옷을 잘 못 입으시네. 약간 할머니 옷으로 가자. 할머니 옷. 그 교통사고 방지룩. 아 야채 타임이시. 야채 타임. 됐어. 이걸로 가. 이뻐 이뻐. 진짜 저 교복에 돼지갈비 마늘 한쪽 쌈장 김치 올려 먹으면 딱이겠네. 아주 싱싱해 보여. 왔어요? 그럼 뭔데? 뭔데? 너 누가 골랐어요? 이거? 일단 누가 골랐는지 말하기 전에 감상평을 말해봐. 아 올드한데? 올드하다고? 우리 엄마 골라줘. 어째 너무 그 올드하다는 게 이제 그거지. 좀 이제 클래식한 거 있잖아. 좋은 거지. 원래 앤티크가 좋지. 지금 입어봐라고요 그걸? 그럼 미숫가루 하나만 타자둘래요? 알았어. 예예예. 예, 예. 아 그리고 쿠팡으로 핫식스 시켜야 됩니다. 아 이거 맛있더라. 이걸로 시켜도 될 듯? 아 그래? 자, 이 옷이고요. 하와이안이네요. 일수 가방 어디 갔냐? 어때? 와, 근데 이거 재질 뭐지? 이거 왠지 이안경이 있는데 없는 거 같아. 딱 이거 껴주고. 이거 좋은데 이거? 아. 아, 좋네. 망명회 어디 갈 때 그렇게 입고 조수석에서 팔 내미시면 안전운전 전도사 되겠어요. 이다님 진짜 의외인 점이 문신이 없다는 거요? 제 얼굴이 문신이 있을 것처럼 생겼습니까? 어이가 없네. 그 편견이에요. 저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문신을 꿈에도 못 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문신하고 싶어가지고 대학생 때는 헤나 좀 하고 다녔거든. 헤나? 근데 문신은 무서워서 못했음. 뭘 짜쳐. 아니 취업 준비하는데 문신을 할 수는 없잖아. 아 그래 여기에 놔두도록 해. 아니 그 예쁜 옷을 왜 그렇게 입어? 아니 그렇게 입는 게 아니라 얼굴이 이래서 그래요. 그 원래 모델이 입으면 뭐 이쁜 옷이라니까? 아니 무슨 내가 옷을 거꾸로 입은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아 그런 거 하고 나간 게 더 기분 나쁘네. 씨. 좋구만. 역시 와이프가 타주는 미숫가루가 제일 맛있지. 주먹은 못 써도 온갖 술수와 정치질로 조직이 인간다리까지 구역구역 올라온 비열하고 더러운 나중에 옷을 뒤통수치는 악역같은 관상인데 만나기 다행입니다. 뭘 또 영화 이야기를 해. 그냥 더럽고 비열하게 생겼다고 하면 되지. 뭘 구구절절 또 앞뒤에 뭘 갖다가.
집에서 양갱이 먹는 사람한테 무슨 문신이니 조직이니